조선중앙TV가 공개한 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영상. 참석자 행렬 옆으로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풀만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멈춰서고 뒷자리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김덕훈 내각 총리가 내립니다. 국내에선 2014년까지 판매되던 모델로 당시 판매가만 8, 9억 원 수준으로 알려진 차량입니다. 지난 8월 간석지 제방 붕괴 사고로 김정은에게 질타를 받던 김덕훈이 최고급 차량과 의전을 제공받은 건데 김정은의 재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역시 상무위원인 조용원과 최룡해도 세단형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모두 직접 운전을 한 듯 운전석에서 내렸고 최룡해는 원격 전자키를 이용해 차 문을 잠갔습니다. 생산 시기는 다른 벤츠 S클래스가 적어도 넉 대 이상 주차된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자기 측근 간부들에게 선물 공세를 통해서 충성심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라도 볼 수 있겠죠. 유엔 안보리는 고급 차량을 사치품으로 규정해 대북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북한으로의 운송수단을 수출, 판매, 이전하는 행위도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간부들의 고급 차량 이용을 노출시킨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 8일 김정은이 벤츠 마이바흐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된 뒤 제재 위반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최근까지 볼 수 없었던 전용 차량의 마크와 모델명. SBS가 확인해 보도한 김정은 총비서의 신형 벤츠 마이바흐 차량입니다. 미 국무부는 새 전용 차량 등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SBS 질의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의 교통수단이 되는 차량을 공급,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게 금지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고급차를 사치품으로 규정해 대북 반입을 금지한 지난 2013년 결의안보다 더 제재 수위를 높여 모든 교통수단 반입 금지를 규정한 2017년 결의를 언급하며 명백한 제재 위반임을 강조한 겁니다. 국무부는 북한에는 인접 지역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발전 능력을 제한하는 제재가 부과돼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정당성을 환기하고 국제사회 공조도 촉구했습니다. 예산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강화하고 이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그간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색출해서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마검 동결하고. 영국 텔레그래프는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 지도자가 고가의 무장 마이바흐를 호화 차량 수집품에 추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0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김정은의 구형 마이바흐가 8개월 만에 6개 나라를 거쳐 밀수입된 것으로 조사해 발표했는데 새 차량의 반입 경로도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지난 3일과 4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 어머니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김정은 총비서와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평양체육관 앞 광장에 도열했습니다. 김정은이 전용차를 타고 도착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새 차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뒷문 후면에 마이바흐 마크가 있고 트렁크에는 S650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2019년부터 출고된 신형 벤츠 마이바흐 차량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김정은 차량과 비교해보니 이전 차량에는 뒷문 후면에 마이바흐 마크가 없고 트렁크에도 S650이라는 글자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9월 러시아 방문 때에도 이전 전용차를 열차의 식구가 사용한 만큼 전용차 교체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벤츠 마이바흐 S650은 배당 가격이 수억 원에 이르는 최고급 차량으로 사치품으로 분류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수출 금지 대상입니다. 뉴욕타임즈가 2019년 벤츠 차량의 북한 반입 경로를 추적한 결과 4개월 동안 5개 나라를 거쳐 북한에 밀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벤츠 차량이 북한에 들어갔다면 역시 여러 나라를 거쳐 북한에 밀수입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제재에 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팔짱을 끼고 어제 ICBM 발사 훈련을 참관한 김주애. 밝은 색상의 모피를 입고 검은색 머플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 사진을 공개하자 김주애의 의상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인해 북한의 고급 차량이나 명품 의류 등 사치품 반입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물품들을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벤츠 차량 등을 반입해오고 있습니다. 김주혜는 지난 3월 화성 17형 시험 발사 때도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었으며 등장할 때마다 화려한 의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착용한 의상 역시 고가의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ICM 발사와 관련해 미제와 추종무리들의 악질적인 대결 야망은 저절로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보다 진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해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